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을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전남 보성의 벌교읍은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태백산맥 문학관은 물론 현부잣집, 소화의 집 등 소설 속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문학기행의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곳 가운데 구보성요관이 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남도요관으로 나오는데 빨치산 토벌대 대장인 임만수와 그의 부하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등장합니다. 구보성요관은 1935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 방식과 일본식 건축 구조가 결합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벌교는 수탈을 위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에 목포와 광주, 여수와 함께 전남의 4대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보성읍보다도 먼저 읍으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순천과 마산, 장흥과 해남, 광주 등 바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인데다 여자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육로를 통해 모인 수탈 자원을 벌교항을 통해 쉽게 일본으로 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벌교에 보성요관이 들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보성요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 수준으로 방이 13개나 됐고 지주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허름할 대로 허름해져 버렸지만 2004년 등록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2년간의 복원을 거쳐 지난 2012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층 오른편으로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식 주택의 창과 붙어있는 긴 테이블로 꾸몄는데 보성의 특산물인 녹차뿐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의 뒷공간은 일제강점기의 벌교와 태백산맥에 대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실, 카페 왼편으로는 소극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물임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넓은 다다미방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체험형 숙박시설까지 있습니다. 보성여관에서의 하룻밤과 이튿날 소설 태백산맥을 따라 걸어보는 문학기행, 또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이한 꼬막 정식을 맛보는 것도 겨울철 보성여행의 백미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